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오늘은 이번 7월 28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기온의 유니온 시스템, 태화 연계 시스템의 수치를 저 에필이 얼마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캐릭터의 육성을 해온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그 캐릭터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일단 캐릭터 소개부터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캐릭터, 군사 캐릭터 130, 두 번째 맘루크 133, 세 번째 마기 130, 네 번째 예니체리 133레벨, 다섯 번째 말렙 무사, 여섯 번째 애협 130짜리 자객이죠, 일곱 번째 사파 사수입니다, 여덟 번째 130레벨 정파 도사죠, 아홉 번째 130레벨 사파 역사입니다. 그리고 10번째였나? 10번째 111레벨 살수 사파 자객, 그리고 106레벨 사파 장도사인데, 원래 여기서 이제 아사신 130레벨이 있었어야 되는데 삭제를 하고 이제 사파 장도사를 이제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수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수치를 한번 공개해볼게요. 일단 총합 체력 9.95%, 그리고 귀력 11.73%, 그리고 공격력 12.17%, 그리고 방어력 9.67%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진짜 저보다 많이 받는 분은 있겠죠. 그래도 뭐 공격력이 12%면 정말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좀 부캐를 좀 키워볼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패치 전과 후에 인물 공격력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치 전에는요, 지금 제 무사 기준으로 아무 버프도 안 받고 공격력 5526에서 6619가 나왔고요, 그리고 방어력 6048입니다 그리고 체력 최대 1677, 그리고 귀력 11343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패치 후에 능력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태화 연계 패치 후 적용된 능력치입니다. 태화 연계 능력치 보너스로 최대 체력 761, 최대 기력 1268, 공격력에 287, 마공력에 220, 방어력에 79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솔직히 보너스 수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혜자스러운 능력치 같은데요? 아, 장비를 몇 배나 더 끼는 수치인 거야? 아, 와 진짜 이게 정말 부캐 이제 꼭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필수예요. 정말 기원전사 필수인 시스템으로 정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이었습니다.